안녕하세요. 화초 장두배입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네요. 그렇게 여름 같았던 그 가을 날씨가 갑자기 지금 중부지방은 추워져가지고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텃밭에 심어놓은 혹시 작물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12월 초까지도요, 얼마든지 텃밭에 작물을 이제 제가 이제 알려준 대로요, 이렇게 하시면요. 전에 제가 이제 이거 몇번 알려드렸잖아요. 상추 이렇게 해갖고 12월 한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그 이제 요령을 알려드렸죠. 활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추 이렇게 이제 심어서 먹을 수도 있고, 쑥갓, 뭐, 대파, 배추 결구가 덜 디고 속이 안찬 배추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서 쌈채소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텃밭 작물 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대파 이거 먼저 대파 알려드리는데, 대파 이거 영상 나갔답니다. 이거 영상 제가 이렇게 영상 내가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쨌든 대파 있죠. 대파 먼저 알려드리는데, 대파는 가을에 한꺼번에 싹 잘라 드지 마시고 한쪽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은 이게 최고입니다. 대파는 이렇게 찬바람 불고 살짝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대파가 더 맛있어요. 달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이제 비닐 터널 이렇게 활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뒤로 가시면요, 요거 상추하고 쑥갓하고 대파는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비닐 터널 있죠. 이 활대 인터넷이나 철물점 가면 팝니다. 농자재가에 팔아요. 요걸로 활대 꽂아가지고 미니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겨울철에도 12월 초, 12월 심지어요, 12월 말까지도 얼마든지 이렇게 작물, 텃밭에 있는 작물 보온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뒤쪽으로 가시면요, 내가 뒤쪽에다가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라니까요. 이건 전에 영상 나갔던 겁니다. 내가 터치를 잘못해갖고 이렇게 불국해 나오는데요. 자세히 내가 이제 뒤쪽에, 이제 뒤쪽 화면에 가, 이제 화면 쪽에 가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겨울철에도 보온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추, 쑥갓, 대파.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텃밭에다가 상추 이런 거 저런 거 심어서 시큼 먹는 방법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셨는데 굉장히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 아주 잘 배웠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주변에 보면요,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항상 얘기한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상추가 맛있고 풍성하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짠! 짠! 이렇게 비닐 벗기면요, 이렇게 하우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중됐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여기 이제 11월달, 12월달 있죠? 이렇게 키워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요걸 내가 지금 자세히 제대로 알려주려니까요. 요 있죠? 이렇게 활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꽂으면 안 됩니다. 이중으로요. 하나는 낮게. 요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 지금 낮아요. 요건 좀, 요거보다 높이가 지금 한 15cm 이상 높아집니다. 요건 낮고, 안쪽은 낮고, 요건 이제 겉에 건좀 높고 갖고 이중으로 해줘야 돼. 이중으로. 그래야지 요기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를 요 중간에서 있죠. 이거. 이게 우리 저 일종의 이제 보온통 있죠. 보온통 그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요 상추 심을 때는 검정 비닐로 이게 멀찍해갖고 심어야 한다고. 왜냐면 검정색은요, 햇빛을 여기다 얘가 빨아들여 갖고 그냥 지열 있죠, 지열. 여기가 낮에는 겨울에도 요 비닐을 좀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낮에는 여기가 이제 햇빛으로 여기가 이제 지열로 이제 얘가 굉장히 따뜻하게 데펴진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요걸 비닐하우스를 갖다 이렇게 이제 두개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추 이렇게. 오, 11월 달그한 중순까지는요, 이렇게 확 덮어놓으면 낮에는 요 안에 온도가요, 4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장돌뱅이가 이거 알려줬잖아요. 여름에 상추 농사 짓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여름에 이렇게 차광망 씌워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로 하시면. 자, 낮에는 이렇게 돌멩이, 보세요.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드러내, 이렇게. 이렇게. 돌멩이 드러내. 갖고 이걸 위에다 이렇게, 이거 한쪽을 터줘야 돼. 이렇게 봐. 이렇게 보세요. 낮에는 이렇게 비닐 이렇게 한쪽 올려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돼, 낮에는. 그래야 이게 열기가 여기 40도가 넘게 나가버려, 이게. 갖고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따먹고, 물 줄 때만 물을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요. 여기 페트병도 물 줄 때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돌돌돌 쳐, 이렇게. 물도 줘야 하니까. 이 겨울에는 물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 안쪽으로 손 집어넣고, 이렇게요. 이렇게 쫙 쳐, 이렇게. 흠뻑. 이렇게 쫙 주면요. 요 주변이 흠뻑 쳐시면요.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숙도 좀. 이렇게.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터턴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10월달하고 11월달 중순까지는. 하고, 11월달 이제 저 한 15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낮에도 쌀쌀하니까, 날씨 봐서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요거 하나, 하나 내리고요. 이렇게 하나 내리고 이제 두 번째 있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내려놔야 돼. 땅이 이제 요거 이제 땅이 이제 이거 얼기 시작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 있죠. 돌멩이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날아가게. 이게 왜냐면 이게. 겨울바람이요, 엄청납니다. 겨울바람 이렇게 돌멩이 해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러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물을 줄 때는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 날 있죠. 따뜻한 날 물을 주면 됩니다. 해가 떴을 때 날이 따뜻한 날 비닐을 걷고 물을 주고 이렇게 비닐을 좀 걷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환기가 돼야 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낮에는 보세요 이렇게 돌멩이 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낮에 이게 제껴내지라고 떡밭입니다. 만약 이거 확 뒤집어 놓으면요, 이거 만약 뒤집어 놓으면 요 안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얘들 너무 웃자라 가지고 안 되니까 부지런히 먹든가 알아세요. 이렇게 꿀팁이 잘 알려졌으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보면 이렇게 딱 여기 있죠. 여기 손 있죠. 손 여기 이제 요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고 이렇게 이제 턴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겉에 안대 있죠. 안대 이렇게 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요 손이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비닐 가려갖고 자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턴을 보죠. 여기 안에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턴을 이렇게 이중. 자 배추도요. 배추 올해는 폭염에 아 진짜 배추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져갖고 새로 심어가지고 배추가 그냥 결구도 안 되고 이렇게 속이 이제 차오르지도 않잖아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서리는 막 이제 된서리가 오게 되면요 배추도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김장도 못하고 이거 이제 김치도 못 담고 그러니까요 이걸 쌈채소로 먹으면 돼요. 갖고 나중에 이제 날씨 추워지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알려주려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속이 꽉 찬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속이 덜 차오르는 거 있잖아요. 결국 안 된 것들 그러면요 야 이제 굉장히 이게 배추는요 영하 2도 3도까지는요 이렇게 막 얼고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결구가 안 되고 속이 차오르지 않으면요 배추가 약하다고 그러면요 이걸 그냥 지금 뽑아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김장할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할 거요. 쌈채소로 먹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겨울에 봄동식으로 먹으려면요 이걸 이제 이렇게 보온을 하면 돼요. 이걸 보온을 이제 전에도 내가 이거 배추 이게 결국 이게 빨리 되게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배추가 이거 진짜 이거 김장도 못해요. 이 근다에서 이걸 놔두면 얼어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온을 하란 말이에요. 비닐로 얘는요 비닐로 한낮에 이렇게 덮어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하 2도까지 있죠. 2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게 좀 낮에만 아니냐 추울 때 있죠. 밤에만 덮어주고 낮에는 열어주면 되는데요. 영하 이제 한 4도 5도까지 떨어진다면 얘는요 비닐로 덮어줘야 합니다. 덮어주면요 겨울에 그러니까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면 비닐 하나만 덮어주고 영하 이제 5도 이상 떨어진다면요 비닐 두 개만 덮어주면요 12월 말 심지어 1월까지도 이게 쌈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배추 밭에다 심으신 분들 그냥 이렇게 막 냅둬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미리 잘라다가 이걸 겉절이도 안 이건 겉절은 맛없어요. 애리다고 애리니까 괜히 이거 쌈채소는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찬바람을 배추가 안 맞으면요 이게 쌈채소로 먹어도요 애리고 맛이 없어 쌉쌀하고 그러니까 이걸 찬바람 살짝이요 영하로 떨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이제 이게 또 속이 좀 덜 찬 것도 속이 좀 찹니다. 그리고 맛이 달달하고 아주 맛있어요. 애리고 맛없는 그 배추를 이렇게 이제 겨울에 서리 마치잖아요. 서리 마치고 서리 된서리 말고 약서리는 마치는데 된서리라고 있어요. 된서리는 이제 영하 이제 3도 이상 떨어지잖아요. 5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제 비닐로 덮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망가지면은 아 이 쌈채소도 못 먹고 김치도
김치 담으면 김치 담아도 맛없어 이거 진짜. 그니까요 제가 지금 올해는 텃밭에다가 심어놓고 지금 아마 이렇게 어중중한 배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로 있죠. 이렇게 이제 된설 있죠. 영하 2도 이상 떨어진다면요 이렇게 덮어놓으세요. 밤에 이렇게 덮어. 그리고 영하 2도, 이제 5도까지 이상 떨어진다면요 비닐 2개 있죠. 이중으로 덮어놓으면 돼요. 그 가위 돌로 이렇게 찬바람 안 들어가게 돌로 잘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거 달달한 쌈채소로요 12월 말 1월 초까지도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아, 쑥갓입니다. 아, 쑥갓은요 찬바람 맞으면요 친구도 안 줘. 달달하고 진짜 맛있어요. 생으로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 이게 쌈채소는 기가 막힌다. 이게 찬바람 맞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게 한번 잘라 먹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게 또 잘라 먹고 할수 있는 작물이니까요. 이렇게 활대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하 한 1~2도 떨어진다면 활대 하나만 꽂아갖고 비닐 덮어주고, 아 영하 이제 3도 이상 떨어지고 5도 떨어진다면요 비닐 2개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혼자 말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고 갑니다.